클러스터가 생각보다 시인성이 괜찮은 것 같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걸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 에코, 스마트, 커스텀, 스포츠 모드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또 컴포트, 에코. 일단 에코를 한번 가봐서 주행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오늘 이 차의 관건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차로 유지 보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제대로 이 차가 LFP 기능 유지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기존의 K9이나 아니면 펠리세이드나 G90에 갔었던 방향제 시스템을 키면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장착된 카메라 화면이 나오는 거는 이 차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뭘까요? 해보죠.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시키지 않고 가고 있는데, 그냥 눌러도 차로 유지 보조가 되네요. 속력을 일부러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62, 61, 자, 59 이하로 떨어져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지 않은 차로 유지 보조가 됩니다. 엄청 신기한 거는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안 해도 핸들을 떼도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스티어링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 안 보내요. 2차선을 옮겨서 이제서야 핸들을 잡으라고 메시지가 뜨네요. 자, 무시해보고 속력을 약간 줄여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 잘 반응하는데요? 잠시만. 오, 야, 이건 많이 발전했다. 예전에 LFA에 비해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 안 시켜도 차로 유지 보조가 기본 기능인 기본 트림부터 다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운전에서 뜨신 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자, 이거는 약간 좀 불안하긴 해도 그래도 예전에 있던 LFA 기능보다는 많이 발전한 느낌은 좀 있고. 자, 이제 5.4km 직진해야 되니까 2차선을 옮겨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고 얘가 얼마나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잘 유지를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속력을 이 정도 맞춰놓고, 자, 여기가 시속 90km 구간이니까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고요. 그리고 90km 정도 맞춰놓고 한번 해보죠. 차간 거리 유지 단계는 기존 현대 기아차와 똑같이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로 할수 있고, 안정상 저희는 4단계를 유지하면서 제한속도 90에 맞춰서 한번 주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도 아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안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차선 중앙 유지를 할수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가늠 잡아서 지금 한 15초, 20초는 훨씬 지났는데 직선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핸들을 잡으세요라는 경고를 띄우지 않고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정보창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창을 이렇게 옮겨놔도
이 RPM 게이지나요? RPM 게이지 오른쪽에 있네요, 특이하게. 그래서 연비나 아니면 뭐 남은 주행 거리나 아니면은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 안내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어요? 이제 1분 지났어요. 1분 지났어요? 진짜 확실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주행하면서 대화형 음성인지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2분 지나지 않았나요? 1분 30초. 자, 이제서야 핸들을 잡으세요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짐작을 하고 고속도로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사이드미러가 좀 작아요. 운전자가 봤을 때는 사이드미러 시야가 좀 작아서, 만약에 좀 넓은 시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사이드미러 카메라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이렇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로 유지 보조는 계속 지금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손을 놓고 주행 중인데, 흐릿한 차선에서도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정말 반자율 주행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쿨링시트도 어딨죠? 아, 이거 특이하게 여기 자리 잡았네요, 쿨링시트 버튼이.